대한민국이 네이마르를 막아야 할 때 화장실까지 따라가라. 오늘 그걸 워커가 정확히 해줬어. 잉글랜드 선수들도 분명히 심판한테 뭔가 항의를 하는 인터뷰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덴벨레. 어, 야 워커 너 나간다고? 나 스톤스랑 1대1 남겨놓는다고? 오늘 잉글랜드의 주역 맥과이어를 안 넣어버렸어. 저 빌드업 할 때 맥과이어랑 스톤스가 이렇게 벌리면 공을 가지고 가잖아요. 지루가 위에 서있고 워커가 약간 요렇게 서있었어. 그래서 은바페가 어차피 얘는 왜 이렇게 서있냐면 은바페가 수비할 때 안 내려가거든. 워커가 이렇게 올라가서 풋백 느낌을 주기보단 무조건 은바페 뒤에 있자 하는 마인드로 약간 요렇게 쓰리백으로 빌드업을 했어요. 그쵸? 그다음에 라이스가 요 가운데 지켜주고 핸더슨이 약간 그 박스토박스 역할이고 벨링엄도 박스토박스 역할인데 벨링엄이 약간 한칸 더 위에서 놓는 느낌이 많이 났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삼각형 느낌으로 뛰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쇼가 벌려주고 포든이 이런 데 안에 포켓에 들어가고 다크한테는 완전히 아이솔레이션을 주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리즈만이 미드필더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수비를 할 때 이렇게 돼야 되거든. 포백이 이렇게 있고 그리즈만이 안에서 같이 수비해주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얘네가 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게 그리즈만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덴벨레가 이렇게 내려온다. 이게 난 좀 신기했어. 아니 그리즈만이 그냥 올려보내고 덴벨레를 그냥 내려. 얘 수비 엄청 많이 시켜. 이게 되게 재밌는 팩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덴벨레를 저기까지 내려서 수비시키는 게 좀 신기해.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덴벨레가 계속 교체아웃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뛰고 힘들어 하니까 덴벨레가 교체아웃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고 공이 만약에 워커한테 들어갔다가 뭐 여기서 핸더슨이 이렇게 받으러 가서 볼이 되다 핸더슨이 받으면 이거 그냥 그리즈만이 나가버리잖아. 이렇게 나가버리면서 끝까지 킥하게 만들고 이 킥한 거를 바란이 싸워줘서 딴 다음에 공을 돌려갔던 프랑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은바페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 이번 월드컵에서 은바페가 가장 화력적인 선수다 정말 무서운 선수였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워커가 오늘 꽉 막았습니다. 제가 그 대한민국이 네이마르를 막아야 할 때 화장실까지 따라가라 오늘 그거를 워커가 정확히 해줬어. 아까 물론 여기서 한번 이 경주마 붙었을 때 은바페가 결국 여기까지 끌고 들어가서 크로스로 올린 상황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의 은바페를 이 정도면은 은바페가 아니라 뭔가 그냥 리그왕에서 뛰는 윙어 정도 느낌을 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의 진짜 메리트가 뭐냐면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은바페한테 모든 게 집중이 됐을 때 지루를 뛰는 보고 스톤스 완전히 그냥 스톤스를 괴롭히면서 여기서 패스가 이렇게 쭉 들어가고 지루가 오히려 은바페가 뛰는 척해서 워커 끌고 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루가 은바페라든가 뛰어오는 그리즈만이라든가 라비오가 요 세컨볼 먹으려고 하는 싸움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지루 카드가 굉장히 위협적인 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냉정하게 경기는 좀 프랑스가 전반전에 많이 좀 자주 갔고 아까 골 장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은바페를 한번 워커가 오버래핑 나갔다가 공이 잘렸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수비를 안 하잖아요. 얘는 수비를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완전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 됐고요. 여기서 맥과이어랑 뭐 라이스랑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볼이 이렇게 쫙 들어갔어. 추아메니에서 은바페 들어가고 스톤스가 견제해주느라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워커가 엄청 빨리 리커버리를 했지만 이거는 리커버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은바페가 안으로 들고 들어가면서 뭐 여기서 이제 막 지루랑 원투했나 하여간 이렇게 공 주고받고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덴벨레 보고 딱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아메니가 딱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공 터치 딱 해가지고 때린 거 요런 게 이제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포든이 안 보였어요. 포든이 자기한테 공이 왔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할 때 포든을 안에 넣어서 쿤데를 끌어놓고 덴벨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래도 덴벨레가 요 안에 들어가서 수비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추아메니가 있으면 덴벨레가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4-3을 만든다 그랬잖아 얘네 프랑스가. 이러다 보니까 포든이 더 안에 들어가서 놀면서 오히려 루크쇼를 연결해줄 수 있는 요소를 좀 많이 만들어놨던 잉글랜드였어.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들어가면서 루크쇼의 왼발 크로스로 뛰어들어오는 해리케인 그다음에 뛰어들어오는 사카 아니면 뭐 벨링홈까지 뛰어들어가면서 요걸로 뭔가 이런 헤딩골을 넣으려고 했던 이 크로스로 골을 넣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좀 보여졌는데 아까 같은 경우도 쇼가 기가 막히게 올린 거 테오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사카 오른발 맞고 나간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이제 안 들어간 게 굉장히 아쉬웠고 그 다음에
테오가 아까 후반전에 마지막에 선물 줬거든요. 테오가 야 잉글랜드 연장전까지 가서 하고 이제 야 이렇게 재밌는 경기 빨리 끝내기 싫다 연장전 가자 하고 테오가 이제 딱 줬는데 이거를 이제 해리케인이 날려먹으면서 초반에 숫싸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초반 숫싸움 같은 거는 이런 거지. 음바페가 사실 워커가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 공을 돌리고 있을 때 워커가 한 번씩 올라가는데 그럼 사실 음바페가 뭐 해야 돼? 따라와야 되죠. 솔직히 워커 정도가 올라가고 사카 벌려있으면 여기서 해리케인 여기 박혀있고 우파메카노랑 바란이랑 포든 이렇게 들어오고 덴벨레는 어차피 벌려있다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좀 늦고 여기서 벨링엄 이런 데 들어가고 핸더슨 이런 데 들어가면 음바페가 솔직히 이거 와줄만 하거든? 근데 여기서 음바페가 그냥 안 가. 이런 게 숫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야 워커 너 나간다고? 나 스톤스랑 1대1 남겨놓는다고? 약간 요런 눈치 싸움이 있었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워커도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싹 가지고 여기 내려와. 여기 내려와. 오히려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워커가 그냥 오버래핑 나가주면서 오히려 워커가 뭔가 이 오버래핑을 통해서 뭔가 한 번씩을 했으면 얘네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날 수가 있는데 워커가 아니야 이게 숫싸움 진 거지. 이게 뭐야? 그렇지 않아? 이게 어떻게 보면 숫싸움을 진 거지. 이게 레전드 숫싸움이라고 보면 오늘 사실 가장 큰 숫싸움이 이 싸움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가장 큰 숫싸움이. 나는 조금 아쉬운 게 그리즈만이 자주 이탈을 했고 덴벨레는 오른쪽 윙에 있다가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워커가 올라갔을 때 뭐 이거를 사카 주고 쭉 띄워주면 사카가 안쪽으로 들고 들어가면서 벨리검 건쳐서 워커가 이런 데서 잡았더라면 이런 데서 워커가 잡았더라면 분명히 얘네한테도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었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사카가 이걸 넣어줬으니까 사카가 한 칸 내려간 주고 아니면 오히려 핸더슨을 한 칸 더 내려서 약간 이렇게 수비를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워커가 한 번 나갔다가 골 먹었잖아. 아까 한 번 나갔다가 추아메니한테 잘리면서 음바페한테 약간 한번 연결됐는데 그때 음바페가 안에 들어가면서 골 먹히고 난 다음부터는 아예 숫싸움을 안 했어. 그때부터는 아예 숫싸움을 안 했어. 반대로 음바페한테 엄청난 찬스가 왔을 수도 있겠지. 워커가 전술적으로 정말 잘 따라줬다라고 볼 수 있지. 워커가 못 나가니까 굉장히 게임이 단조로워지긴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단조로워진 건 단조로워진 건데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사카가 공 잡고 이렇게 안으로 되게 잘 들어가 들고 들어가거든 얘가. 근데 이렇게 들고 들어갈 때 테오한테 다구리 당하고 라비오한테 다구리 당하는데 솔직히 심판도 약간 프랑스 쪽으로 많이 부러졌어. 아 심판 자체가 성향이 사카가 걸린 건 안 주고 음바페가 애매하게 걸린 건 파울 불어주고 요런 게 조금 나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경기만 봐도 아르헨티나한테는 불어주는데 네덜란드한테는 잘 안 불러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라우즈 심판 콰트로 츠이즈버그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프랑스 쪽으로 많이 불어준 건 사실이야. 진짜 프랑스 쪽으로 오늘 진짜 많이 불어줬어. 그래서 사카가 이런 데서 치고 들어가면서 분명히 프리킥을 얻으면 잉글랜드도 사실 맥와이어 오늘 경기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맥와이어가 있고 이번 월드컵에 완전 딴 사람이 된 맥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서 프리킥을 얻었다? 여기서 루크쇼의 왼발 아니면 조던 랜더슨의 오른발로 해가지고 케인이랑 벨링엄이랑 스톤스랑 라이스랑 붙여놓고 이거 싸움했으면 이거 모르거든. 이거 진짜 모르거든. 오늘 맥와이어가 완전 크랙이었거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심판의 판정도 냉정하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경기가 끝나고 잉글랜드 선수들도 분명히 심판한테 뭔가 항의를 하는 인터뷰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는 굳이 후반전에 사카를 뺄 필요가 있었을까. 사카를 빼고 여기다가 얘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요 카드는 명백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사카를 뺀 게 이번 경기에 패배 요인이 아닐까. 물론 베이스 마운트 카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 얘는 막 중거리 슈팅 능력도 있고 베이스 마운트 같은 경우에 뭐 뒷공간 침투 능력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치면은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정발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 테오가 느린 선수도 아니고 그다음에 테오가 있어도 그 옆에 라비오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이런 거에 봤을 때 폼 좋았던 사카를 굳이 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조금 많이 드는 경기였어요. 저는 결국에는 케인 PK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케인은 무린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린뇨 감독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케인은 남다른 선수다. 케인은 리그 경기 3일 전부터 본인이 어느 방향으로 페널티킥을 찰지를 결정해놓고 훈련이 끝나고 나면 10분간 그 자리에다가 슈팅을 때리고 들어간대. 그러니까 3일 전부터 10분 동안 한쪽에다가 페널티킥을 차는 연습을 하고 리그를 나가. 리그를. 근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로 찼지. 근데 요리스는 그거 알 거 아니야. 같은 소속팀에 있었고 오히려 수를 쓴 것 같아. 아 에릭 케인
케인이 내가 그거 알고 있는 거 아니까 얘가 반대로 찰 거야 하고 일로 뛰었는데 해리 케인이 아니야 다리까 본인이 정한 자리에 차고 이렇게 세리머니 합니다. 두 번째 PK가 났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요리스도 이제 아는 거야. 어? 얘 어차피 똑같은데 찬다. 얘는 그리고 해리 케인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해리 케인이 하나만 생각하고 나온 거야. 두 개가 나올 줄 모르고 첫 번째 페널티킥만 얼로 찰지 생각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 이제 지진이 온 거지. 차기 전에 아 이거 젖됐다. 나 글로 차면 이제 요리스가 알 것 같은데 내가 연습하는 거 아는데 하면서 잡생각 너무 많이 하고 혼자 약간 긴장하고 막 움쭈쭈 하다가 결국 날려버렸다. 준비성이 부족했다. 해리케인이 준비성이 부족했다. 요러면 해리케인이 요거 양보했어야지. 요거 냉정하게 요런 거는 그렇다면은 벨링엄이라든가 베이스 마운트한테 양보했어야지. 본인이 냉정하게 하나만 준비했으면은 이거 양보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낫긴 해리케인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정말 지루랑 이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덴벨레 진짜 이 덴벨레가 수비할 때 나는 진짜 믿기지게 않는 게 이게 선수라면 진짜 개짜증 나거든요. 축구 선수라면 오른쪽 윙어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 새끼 안 내려오는데 지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4-3으로 쓰려면 이거 진짜 개짜증 나거든. 근데 요거를 짜증 하나 안 부리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리지만 이 새끼가 자리 지켜주면 자기는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데 여기서 그리지만 새끼가 튀어나가고 지가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요거를 만족하면서 뛰고 있다는 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해. 어떻게 보면 요게 이게 되게 신기해 나는. 근데 덴벨레도 뭐 위력을 안 가진 건 아니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 말 개잘 들어. 의외로 말 존나 잘 들어. 의외로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에 좀 신기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던 월드컵이고 이러므로써 이제 4강 대진이 나왔죠. 크로아티아 대 아르헨티나, 모로코 대 프랑스 이 대진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 모로코가요 여러분들. 모로코가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습니다. 모로코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자면 월드컵에 나온 이후로부터 단 1실점만 했습니다. 1실점 8경기 1실점. 모로코가 월드컵을 나오기 전에부터 해가지고 총 9경기를 뛰었는데 9경기 동안 1실점을 했어요. 1실점. 그 1실점이 캐나다야. 벨기한테도 안 먹었고 크로아티아한테도 안 먹었고 친선 경기 뛸 때는 뭐 조지아, 파라과이, 칠레, 자메이카한테 골을 안 먹고 왔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랑 포르투갈한테까지 심지어 골을 안 먹으면서 모로코가 진짜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심지어 캐나다한테 골 준 건 자책골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9경기 동안 골을 넣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책골이야. 자책골. 그건 심지어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어마어마하다. 와 진짜 모로코의 수비력이 장난 없구나. 얘네 진짜 무섭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단순히 얘네가 버티고 막 단순히 그냥 이렇게 수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짜임새 있게 수비를 잘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오늘 자기 전에 한번 요 데이터를 봐볼게. 모로코의 데이터가 나왔을 거야. 모로코의 데이터를 한번 봐보고 이번 월드컵 도대체 모로코가 어떤 걸 잘하고 있나를 한번 확인해볼게요.